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에 반가운 얼굴 박명의 SNS 박민영입니다. 주식시장 혹은 증시 이 들여다보면서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고 HTS를 들여다보면서 저 먼 타국에서 일어났던 일로 우리 시장이 들썩이고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얘랑 연동된 애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을 보는 게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가기도 했고요.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가족끼리 모였을 때 주식 이야기하면 조금 더 대화 주제가 다채롭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고 싶다,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알고 싶다, 그리고 수다도 떨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리 오십시오. 냉큼 오십시오. 박민영 SNS에서 수다 한판 신나게 떨어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박앤코의 올백 시간입니다. 포트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오늘 373만 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했고요. 그간 참 다사다난했던 포트인데요. 현재 오늘장에서는 대상 소폭 손실입니다. 0.7% 손실이지만 나머지 세 종목 모두 다 수익 구간이에요. 자, 6% 혹은 3% 혹은 7%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오늘 흐름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포트에 대한 이야기 이분들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권홍섭 대리님, 정희진 팀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그리고 제작진 또 오늘 채팅창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함께 TV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오늘 좀 자랑할 게 하나 있어서요. 햇빛마을님께서 저희 다이어리를 보내주셨어요. 어제 보내주신다고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두 개 보내주셔서 제 거랑 피디님 거랑 하나씩 챙겨주셨는데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매일지 여기에 쓰라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보내주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튼 마을님께 짤막하게 인사를 드렸고요. 포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인터로조 추가 매수했고요. 상신 브레이크도 새롭게 포트에 담았습니다. 정희진 팀장님, 인터로조 네. 한번 봐주세요. 제가 좀 자신 있게 두 번에 걸쳐 분할 매수했고 좋은 수익이 나고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네, 차트적으로만 보면 지금 네,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용감하게도 추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바닥을 짚고 이렇게 양봉이 강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 흐름으로 좀 전환 중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매집되었던 이 매물들이 이렇게 힘을 받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를 뭐 찾아본다고 해도 지난 3년간 헬스케어 그룹 중에서 이익률이 최고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작년 올해까지 그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불안한 모습 보였지만 내년에는 기대감이 되는 부분이 이미 주가에 빠졌던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가 이게 다시 지금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와는 또 다른 네, 의료기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해서 잘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정도 추세라면 뭐 저도 좋은 방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로죠. 제가 또 마음에 뭐 당연히 수익 나서 좋지만 또 여러 의견을 취합해 보는 게 또 제 역할이기 때문에요. 인터로죠. 또 좋은 답변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권 대리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종목은 포트도 포트지만 사실 바이로매드입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에 6% 올라가는 순간에도 바이로매드는 내년까지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야기를 주셨어요. 지금 사도 늦지 않겠다. 뭐 이런 답변이었는데 그날 이후로도 계속 빨간불이네요. 바이로매드.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수급은 아마 외국인이 가장 강한 지금 상황입니다. 거의 뭐 거의 13거래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주식수도 뭐 거의 10만 주 이상씩 매수를 일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1월 7일 날 열리는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셀트리온도 있고 뭐 한미약품도 있고
뭐 한독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이로메드가 초청됐다는 것은 그만큼 좀 의미를 좀 시사하는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로메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약이 기존에는 뭐 이제 화학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약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던 반면에 바이로메드는 완전히 그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제약업계에서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평가 받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 같고요. 내년도 정도에서도 이제 미국의 FDA 뭐 3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뭐 판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로메드가 이번에 1월 7일 날 여기 개최하는 곳에서 아마 비파마들과 글로벌 제약사들과 손을 잡게 된다면 글로벌 판매까지 좀 유리한 입장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시총 규모로 가격을 이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바이로메드가 한 3조 6천억에서 한 3조 8천억 사이로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바이로메드가 재평가 받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그 JP에 참여했던 신라젠이나 HAB 이런 그 회사들이 참여했을 때 당시 거의 주가가 두세 배 올라간 것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5조 정도 되면 한 38만 5천 원 그리고 한 10조 정도까지 10조까지는 좀 무리하겠지만 만약에 10조까지 간다면 50만 원도까지도 노려볼 만하니까 일단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금 봐야 되는 바이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50만 원까지 볼 수도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바이로메디오 오늘장 3.5% 올라갑니다. 일돌님께서 밤에 3개월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수익 구간입니다 이야기하셨어요. 에버그린님은 현재로서는 밤에만큼 좋은 기업은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바이로메드 전반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갑니다. 자, 이렇게 포트나 혹은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짤막하게 대화 나눠봤고요. 두 분의 오늘 종목은 무엇인가 곧장 열어보겠습니다. 전홍석 대리님의 오늘 종목은 CJ제일제당 그리고 정희진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이 길어요. DA테크놀로지 어느 쪽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 팀장님 DA테크놀로지 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살짝 알아보니까 에스모 자회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고요. 최근에 에스모가 뭐 기흥, 세종시, 뭐 제주도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시범 운행을 넘어서 여러 가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에스모의 주가 또한 좋았습니다. 그래서 DA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차세대 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도 에스모를 보다가 DA테크놀로지도 함께 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에스모의 뭐 흐름대로 뭐만 간다면 DA테크놀로지도 시차가 걸릴 뿐이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A테크놀로지는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투트랙으로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웨어러블 전자기기 전용 플렉서블 그 2차 전지 장비를 개발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CES 2019가 뭐 1월 8일 정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부터 12일까지인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는 최고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해 그리고 그 해를 주도할 어떤 기술력들을 모두 집약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 AI 그리고 자율주행이 그 대표 컨셉이 될 예정이라고 여기 많은 세간의 관심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 플랫폼을 아직까지 만들어가는 단계이지만 그래도 시범주행을 넘어서 이렇게 좀 성공을 시킨 DA테크놀로지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사실 어제 방송을 봤는데 앵커님의 포트폴리오가 아주 우량주로, 초우량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을 좀 가지고 오면 앵커님의 마음이 좀 흔들리실까 해서 제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한동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에요. 무증 이슈 있었고요. 지금이 DA테크놀로지가 단시간에 크게 좀 흔들렸고 지금 3,51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희 목표 라인은 어디까지 보고 가면 좋을까요? 전고점까지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한 5,000원대까지 저는 기대를 하고 가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2,700원 선 정도로 좀 짧게 보고 간다면
저는 CS를 하기 개최 2019 시작하기 전 한 주 전 정도까지 기간을 보고 너무 길지 않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짧은 기간을 놓고 도전해보자. 디에 테크놀로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권홍섭 대리님도 이거 좀 보셨던 종목이신가요? 예, 뭐 예전에 이제 M&A 한창 뭐 이렇게 이슈 나올 때 한번 봤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물량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CB 관련돼서 전환사채를 너무나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 거의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00억 해가지고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M&A가 완료가 돼서 좀 이렇게 하락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주봉 흐름상 61선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좀 또 다시 한번 또 이게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단기 차익 실현 노리는 전략도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을 노려보자. 아, 디에 테크놀로지. 네, 정말 많이 빠졌네요. 가격적으로 괜히 몹시 싸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단 생각을 하면서 권 대리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CJ제일제당. 기관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5일 내내 떨어지고 있어요. 비비고만도 저 참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을까요, 이 종목?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거라는 좀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제당이 많이 파는 게 또 5천억 정도 매출이 그 햇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쌀 가격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작년 대비해가지고 3, 40% 쌀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저는 잘 그런 그 쌀을 잘 사먹질 않아가지고 잘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쌀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4분기 실적이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저조할 것이다 라는 좀 시장 의견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새롭게 보는 투자 포인트는 이제 그 미국의 식품 업체인 그 시안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회사가 미국에서는 한 2위 정도 냉동식품을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뭐 1위는 이제 네슬레라는 이제 회사가 하고 있는데, 시안스의 경우에는 뭐 냉동 피자라든지 그리고 냉동식품에 관해서는 이제 미국 쪽에 어느 정도 그 판매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실사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그 시안스의 네트워크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제 비비고의 성장세가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향 매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미국의 매출 비중이 아직까지는 되게 미묘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시안스에 대한 실사가 완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회사 제품들을 몇 가지 추가해서 런칭을 하게 된다면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냉동식품에 관해서는 좀 수요가 그래도 뭐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그 판매 네트워크망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식품 브랜드 중에서는 비비고가 가장 그 인지도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미국이나 이제 중국 쪽에 조사를 해봐도 그런 그 한류에 대한 음식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비비고 뭐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또 비비고 뭐 그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BBQ 레스토랑, 한식, 코리안 레스토랑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출 두각화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국내라든지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조정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윈터 이즈 커밍입니다. 겨울이 더 다가오고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시장은 저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그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이런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성장주, 그러니까 극단적인 밥의 전략을 추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성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시장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제일제당은 현재 그 주가 수준은 오늘 또 거의 한 6,500원 내린 3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어느 정도 121선까지 지지를 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주봉 흐름상으로도 일단은 121선 주봉에서 120
주봉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윗단이 38만 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변동성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 그럼요. 권 대리님은 사실 제가 뭐 드세요? 뭐 보셨어요? 하면 전부 다 안 드시고 안 보셨대요. 도대체 뭘 먹고 사시는 거세요? 저는 보통 좀 외식 비중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게 되면 이제 오뚜기 제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심 거 많이 썼는데, 예, 뭐 이제 햇반이라든지 그런 3분 요리 막 이런 것들도 오뚜기 제품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마트 같은 데 한번 가봐서 거기 가서 어떤 제품들이 많이 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뭐 FNF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지금 이번에 겨울철에 좀 매출이 저조하다 해서 FNF 주가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위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희진 팀장님. CJ 제일제당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마트를 자주 가서 그럴까요? 여기 제품들을 자주 카트에 담거든요, 저는. 근데 맞습니다. 주가를 보면 딱히 막 크게 올라주지 않아서 그냥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 그냥 내려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을 것 같죠? 네, 그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5영업일 동안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네, 이런 모습에서 강하게 좀 반등을 한다면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미국의 냉동식품 회사를 인수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비비고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력에 시장 장악력을 합친다고 하면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도 원재료 부분이 좀 인하가 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큼 어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방어주들이 정말 방어주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사실상 오늘 FOMC 회의 결과 등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심리를 또 다시 한번 좀 위축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뭐 세 차례 올릴 것을 두 차례로 좀 확정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좀 닫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안심을 차선책의 방향을 좀 찾았다라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오늘 이런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의견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권 대리님 안쓰럽게 쳐다봤다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하는 누나의 마음 표정이었다고 누나 아닙니다. 동갑입니다. 네. 권 대리님 당연히 걱정되죠. 저희 같이 일하시는 식구신데 식사는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포트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권 대리님 죄송해요. 제가 대상 뭐 GS 리테일 신세계 푸드 요즘에 막 음식료에 너무 많이 관심을 뒀다 뺐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CJ 제일제당은 조금 과감하게 지금 포트에 뭐 겹칠 것 같은 이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좀 제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네. 정희진 팀장님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담는다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금 저희가 금액은 현금은 좀 넉넉해요. 220만 원 정도?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차근차근 모아보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약간 200만 원 이거 다 사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실까라고 하면 좀 기다려보고는 있는데 사실 다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너무했죠. 이렇게 가볼까요? 정진 팀장님. 팀장님의 종목 포트에 넣는 순간 진짜 개미지옥에 빠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또 팀장님 득달같이 제가. 가는 길에서 같이 사겠습니다. 아, 정말요? 3,520원에, 네. 일단, 매수 체결 넣어 놨습니다.
아직 체결은 되지 않았고요. 아, 짧게 대응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 주신 만큼 수익이 날 때 곧장 저희가 이 실현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네, 아직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 팀장님 어떠세요? 제가 사실 목요일에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었어요. 정 팀장님 종목을 처음으로 담는데 수요일에 나오시는 신 팀장님이 포트에 종목이 담기니까 일주일 내내 그 종목을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셨거든요. 각오가 돼 있으시죠? 네, 부담을 같이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아, 이런 기분이군요. 네. 벌써 약간 방석이, 가지 방석으로 바뀐 것 같네요. 그렇죠. 권대리님께서 자꾸 이제 아프시고 체력이 떨어지시고 하시는 게 그 5월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권대리님 어떠세요? 저 오늘 잘 담은 것 같죠? 네, 뭐 저희 뭐 포트 종목에서도 뭐 비중도 크게 세지 않아서 뭐 이제 단기차익 실현 쪽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 2차전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달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섹터로 이제 보았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너무나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미 다 그 주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차익 실현을 노리고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만약 2차 전지를 하신다면 이렇게 뭐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삼성 SDI 뭐 LG 화학도 많지만은 포스코 캠텍이 그나마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G 화학이 아마 2023년 정도 되면은 그 NCM 811이라는 지금 현재 안정성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만 이제 개발이 되고 시제품까지 된다면 주행 그 거리가 한번 충전하면 500km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는 포스코 캠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2차 전지를 팔면 얼마나 이익이 남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국내 회사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이익률은 5%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 2025년까지 전기차의 판매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6% 정도 잡았기 네. 때문에 그만큼 원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밸류적으로 잘 측정을 하셔가지고 좀 잘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 여왕개미가 있는 개미지옥의 정희진 팀장님 들어오신 걸 환영하신다고 글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일단 네 오늘 포트 이 종목 아직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뭐 매수가 조정해서라도 일단 종가 전에 포트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정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간 그래도 짤막하게 있어서요. 그 얘기 해볼까요? 어제 많은 질문 들어왔었는데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더 갈까 아니면 쉴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한 정희진 팀장님 짤막하게 답변 주실까요? 보유자분들 혹은 신규진이. 저는 사실 지금 주도가 될 수 있는 섹터는 저는 경협주로 보는 바입니다. 네, 전기차 네, 뭐 볼 수 있었다면 그동안 전기차 뭐 수소차 관련된 분야였었는데 지금 이제 주도 섹터가 그 아난티의 흐름을 보시면은 알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전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이제 순환매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것을 네. 예상을 주가 주식 시장을 예상을 해보는 게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좀 현대 엘리베이의 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홍석 대리님 정희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